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오늘은 전기 뭐 기술 이쪽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전기시계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뭐 전기, 통신, 기계, 건축, 뭐 토목 이런 다른 직종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제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큰 의미는 없어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청입니다. 시청은 토목이에요, 토목. 결국엔 이 시청에서 하는 일이 도로 뭐 교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주가 토목이고요. 그 다음이 건축. 건축도 건축 허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 허가 부서에 건축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봤을 땐 통신인 것 같아요. 네. 통신도 뭐 크게 큰 시설은 없는데. 정보통신과라는 그 정보통신 이쪽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주 부서가 있기 때문에 통신도 뭐 개인정보라든가 보안 이쪽 업무가 상당히 좀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통신 쪽도 괜찮아요. 통신 전산. 예. 그 다음이 이제 뭐 기계랑 이제 전기죠. 기계 전기는 좀 비슷한데 기계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근데 기계 전기는 주로 뭐 청사관리라든가 뭐 그나마 있는 게 이제 하수처리장 같은데, 근데 요즘에 하수처리장이 다 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시청에서는 크게 전기직이 사실 좀 약하죠. 예. 다음은 이제 교육청인데요. 교육청은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있잖아요. 교육지원청이죠.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하고요.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인가요? 지역교육청인가요? 교육지원청은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학교 짓는 일이에요. 학교 짓고 학교 유지 관리하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공사 내역서만 봐요, 교육청은. 그래서 교육청은 일단 건축이죠, 건축. 그리고 그다음이 전기예요. 전기가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저압을 썼는데 요즘에는 뭐 급식소도 있고 식당이죠. 급식소. 급식하죠. 학교에서. 급식소도 있고, 옛날에는 선풍기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실마다 에어컨을 다 설치해서,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2,900, 그, 패키지 수전반을 운동장에 거의 다 설치를 하죠. 요즘에. 그래서 전기도 꽤 비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랑 뭐 토목이 좀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기계가 학교에는 그 중앙 냉난방이 없잖아요. 기계실이 없어요. 그래서 기계가 주로 뭐 에어컨 설치하고 위생 설비 있죠? 그 화장실에 물, 뭐 하수, 배관들 이런 거. 그리고 토목은 뭐 운동장 이쪽 조금 하는데 토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통신은 좀 다른 게 통신은 이쪽 기술 쪽에 통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통신이랑 전산은 별도 부서에 그 나이스라 그러죠? 그 교육 행정 시스템 그쪽 부서에 있어요. 그래서 통신 설비가 전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소방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전기가 소방 전기하고 기계가 소방 기계하고 이렇게. 그래서 통신은 조금 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그렇고요. 그다음에 병원이나 뭐 병원이나 아니면 무슨 뭐 시설 관리하는 쪽이죠. 뭐 공항이나 공항도 속해 할것 같은데요. 네, 공항 아니면은 뭐큰 건물 있잖아요. 유지관리 쪽. 네. 거기도 결국에는 건축이죠. 네. 여기도 뭐 1년 내내 뭐 건물 증축이라든가 뭐 신축 땅이 있으면 신축 같은 거좀 하고 뭐 주차장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설비를 계속 건물을 늘리고 그다음에 개보수를 하죠. 그래서 건축이 주고 그다음에 기계도 좀 포지션이 있어요. 기계랑 전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계도 중요하죠. 여기 그 냉난방. 그리고 전기 뭐 무정전 이쪽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토목은 제가 봤을 때 토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토목 아마 없을 거예요. 뭐 학교나 병원 이런 쪽에 아마 토목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신이나 전산 쪽도 별도로 있어서 그 병원의 그
뭐 의료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그 진료 이런 거. 대형병원은 차트가 없어요. 그 컴퓨터로 의료정보 시스템에다 그 환자 진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이랑 전산 쪽은 별도로 있어서, 예. 가끔 요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뭐 전화라든가 방송 요쪽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기보다는 조금 업무가 좀 적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안전공사는 이제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에서 검사하는 게 안전공사 1위니까 사무실에 뭐 행정직 한두 명 빼고는 다 정규직이더라고요. 뭐 발전소 쪽 검사 기관의 기계 쪽도 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본사 쪽에만 있을 거예요. 지역 쪽에는 뭐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무슨 사업 무슨 본부 있잖아요. 뭐 안전공사에 무슨 본부 이러면은 다 정규직이죠. 그 한전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도로공사나 이런 데는 어떨까요? 도로공사도 토목이 주겠죠? 토목. 그리고 건축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오히려 토목 다음이 전기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가. 예, 그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돈을 얼마나 쓰느냐 이거죠. 예, 시청 같은 경우 뭐길 한번 내면은 뭐 수백억 쓰는 거야 뭐 우습죠. 뭐 교육청도 건물 하나 지면 뭐 몇백억이죠. 병원도 보면은 뭐 병원도 되게 웃긴 게 만약에 10층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10층 한 층을 폐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요. 9층, 8층 이렇게 내려와야 쭉. 그다음에 1층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맨 10층이 또 노후화가 돼요. 10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또 10층부터 또 리모델링을 뭐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공사합니다, 여기도. 거기다가 시설 유지 관리도 해야 되죠. 전기 쪽 같은 경우는 뭐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검사도 받고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기가 뭐 크게 이렇게 주가 되는 쪽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중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좀뭐몇 군데 정규직의 그 위치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 다른 회사 이렇게 계신 분들 경험이나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